네, 안녕하세요. 집산나 임부장입니다. 저 오늘은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신축 현장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막 오픈한 현장이어서 아직 공사가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이 점 양해 좀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신천역 도보 10분 이내 한 7분 8분 정도 걸리는 현장입니다. 구조는 방 3개 욕실 2개로 되어져 있고요. 보시다시피 주방과 거실이 분리가 되어 있는 형식입니다. 자, 그럼 먼저 현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현관이고요. 신발장은 키 큰 장으로 3칸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밑에는 띄움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자, 여기 옆에 보시면은 일괄 소등 버튼과 이제 엘리베이터 콜 버튼 같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안쪽으로 들어와서 보면요. 중문은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거실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실 같은 경우 사이즈 같이 띄워드리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실링 팬도 되어져 있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여기 에어컨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갈 건데 이쪽도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아트월 같은 경우는 이제 600에 1200짜리 타일로 가로로 이렇게 세 장 붙여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어서도 좋은 것 같고요. 널찍해 보입니다. 자, 비디오 폰 컨트롤러, 보일러 컨트롤러, 그 다음에 각종 조명 스위치 이렇게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주방 한번 보실까요? 자, 주방입니다. 양문형 냉장고 한 대 딱 들어가는 사이즈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전자레인지 넣는 곳, 전기밥솥 넣는 곳, 밑에는 하부장 이렇게 되어져 있고 여기는 이제 가스레인지 아니면은 인덕션 넣을 수 있게끔 되어져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가스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레인지로 초보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이쪽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싱크대는 사각으로 되어져 있어서 조금 더 깊은 감이 있고요. 상부장도 이런 식으로 엄청 많지는 않지만 컴팩트한 사이즈로 나와져 있습니다. 주방 창문 여기 이렇게 한번 보실게요. 주방 창문도 나와져 있고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베란다가 있는데요. 베란다가 생각보다 크고 넓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이런 식으로 수전 들어가져 있고요. 자, 대성 S라인 컨덴싱 자 1등급 보일러 설치가 되어져 있어요. 자, 이제 이쪽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안방입니다. 자, 안방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들어갈 수 있게끔 시공이 되어져 있고 창문은 양쪽 창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 자, 옆에 보시면은 부부욕실이고요. 부부욕실에 이제 환기차 되어져 있고 샤워부스까지 있는 모습 되어져 있어요. 젠다이 시공 되어져 있고 세면대, 양변기, 수납장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메인 욕실이 아니고 부부 욕실인데도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게 나왔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 욕실입니다. 자, 메인 욕실만큼 당연히 안방 욕실보다 사이즈가 조금 더 크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양변기, 세면대, 젠다이 시공 그 다음에 수납장, 유리 파티션 나눠놓은 샤워 부스까지 같이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인데요. 사이즈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사이즈 굉장히 잘 나와 있고,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창고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방화문까지 같이 설치가 되어져 있어요. 자, 제가 봤을 때 이쪽으로 해서 여기가 실외기를 놓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창문이 나와져 있고요. 자, 이쪽 보시면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이고 이쪽도 사이즈 나쁘지 않게 잘 나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드레스룸 하셔도 되고 자녀방으로 주셔도 되고 그런 사이즈가 나오는데 두 번째 방이 보통 더 크기 때문에 두 번째 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집산나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 집이 마음에 드셨다면 우측 상담번호로 전화 주셔가지고 각종 문의 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 채널 들어오시면은 이 집 외에도 다른 집들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저희 채널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산나 임부장이었습니다.